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징계 논의를 서두르자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기념식에 앞서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전야제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시찰단 2차 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찰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체열이나 초음파 검사 등 관례상 해왔던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연차투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홍수가 닥친 이탈리아 북부에서 최소 8명이 숨지고 37개의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사이클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며 내일은 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0mm, 남해안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내륙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